저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뭐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. 잘 살았어요. 저희도 잘 살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또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네. 근데 항상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고 아버지가 거의 뭐 집에 안 바쁘시니까 또 안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 돈 많은 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어렸을 때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.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. 외모는 정말 부유하게 생겼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정말 그 나이 때는 뭐 굶고 이런 건 없잖아요. 저희 80년대 생 그런 없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살았거든요. 근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.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좀 봤어요. 우리 와이프 처음 결혼했을 때 야 싸워야 돼. 부부는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야. 싸워야지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. 근데 아내가 아니 안 싸워도 사이 좋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저희 생각대로 완전 다 깬 거예요. 우리 아내가. 그러면서 집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사는데 전세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야 집 사지 말자. 왜냐면 집 사고 나서 우리 엄마가 힘들었던 걸 다 봐왔으니까 집 사지 말자. 우리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살자. 전세로 막 사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내한테 욕심이 생기는 거야. 아 이거 빨리 집을 사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는데 저는 그 대출을 그때 당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. 진짜 아 이 정도면 뭐 한 1년이면 갚겠지. 근데 그때부터 정말 그 전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남들한테 나눠주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뭐 여행도 갈 수 있을 정도 됐는데 딱 가고 나서 집을 사고 나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고 이자 내기 바쁘고 이제 하우스 푸어가 돼. 네, 하우스 푸어 되고 진짜 하나도 못 갚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되지 않냐. 네가 어찌든 네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냐. 솔직히 일산이 살기 되게 좋거든요. 일산이라는 데가 애들 키우기 너무 좋은데요. 근데 제가 그쪽에 그 과천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. 근데 단지 교회와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. 힘들지만 남들 다 반대하지만 저는 그래서 간 거거든요.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러니까 아내랑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일본 목사님 한 분도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작은 한 두 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이분 얼굴이 정말 깨끗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. 네가 그냥 작은 곳에 가든지 큰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동행 그러니까 나는 너와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너랑 나랑 어떤 관계냐를 본다.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